어, 야동은 너무 적나라하잖아. 아, 그리고 전후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 소리도 갑자기. 어. 그러니까 그냥 소리 있어. 표정만 표정. 너가 스토리 없는 거 봐서 그래. 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아쉬웠던 게 원래 제가 첫 시간에 준비했던 거죠. 이제 네. 와서 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하는데 약간 실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보신 분들은 한 포인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혼술하면서 뭘 볼까 네, 술 홀짝거리면서 뭘 볼까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영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야한 영화가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가끔인가요? 넷플릭스에서 자주 해요. 안 그럼 불안할 수가 있어요. 네. 우울할 수 있잖아. 우울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야한 생각하면 졸린 것도 이제 또 잘 나타나고. 야 이거 완전히 야한 게 만병통치약이구나. 만병통치약. 네. 넷플릭스에서 365일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에 핫해졌던 네. 이게 제가 처음 준비했을 때까지만 해도 1위에 올라 있었어요. 야한 영화예요? 야한 영화인데 이게 폴란드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고 불리는 영화예요. 네. 아, 근데 네.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실망이 아니라 사실 이 영화 자체는 되게 쓰레기예요. 네, 진짜 쓰레기야. 그러니까 그 무슨 조직 보스한테 여자가 붙잡혀가지고 1년 안에 사랑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마피아 보스가 어떤 마피아죠. 여자를 납치하고요. 이 여자한테 마피아 보스 혼자 이제 사랑에 빠져서 납치를 한 거죠. 여자는 영문을 모르고 납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보스가 제안을 합니다. 이 여자에게. 너에게 365일의 시간을 주겠어. 365일 동안 나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널 그냥 보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일단 이 영화의 포인트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죠. 말도 안 되는 약간 되게 웃긴 설정? 그러니까 되게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 그런 장르가 아닌데. 약간 얼척없잖아요. 네. 네. 그것도 더불어서 남녀 주인공 배우의 반려기가 또 약간 더해집니다. 남자 배우는 진짜 딱 그거예요. 중동 기름부자 같아. 몸 되게 좋은 기름부자 느낌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여자 배우는 조금 몰입이 안 되는 느낌이던데. 근데 또 놀라운 게 이 남자 배우는 지금 한국에서 겁나 뜨고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 왜요? 굉장히 젊고 섹시한 마피아 두목 역할로 미켈레 모로네라는 남자 배우거든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모델이자 배우예요. 네, 잘생겼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되게 핫해요. 365일 때문에 뜨기도 했는데 워낙 좀 섹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모델 중에 그 데이비드 간디라고 있는데 네. 영국 사람 개멋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되게 마초적이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그게 많이 있지 않은 캐릭터라 요즘 더 아마 한국에서 인기가 있지 않나. 뭐 그냥 참고로만 알려드리지만 이 배우는 2014년에 결혼했다가 2018년에 이혼했고요. 그래서 이혼남입니다 지금. 아, 예. 좋은 정보네. 그냥 정보. 네. 섹시하다. 너무 섹시하죠. 아 그래? 그지. 지금 되게 아, 여자들이 이런 남자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약간 느끼함과 섹시함이 아사모사한데 되게 섹시해요. 아니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진짜 고추는 크게 생겼다. 진짜 고추 것 같은 고추. 네. 아 그래요? 그럼 큰 상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 왕고추 상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고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있어. 네. 약간 이런 얼굴이 그 더티 섹시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딱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상. 근데 장효연 씨 꼭 365일을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배드씬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내용 스토리를 할 게 없고요. 네. 되게 유치해요. 그래서 맞아요. 유치해서 그냥 웃겨서 좀 보게 되는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드씬은 볼만합니다. 그 배드씬 중에 이제 배 위에서. 예. 예. 배? 아, 배 위에서. 배 위에서. 예. 네. 아, 배 위에.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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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부자니까 막 요트 같은 것도 있는데요. 맞아, 맞아. 근데 정확히 그래서 한 꽤 많아요. 배드씬이 꽤 많고 나오는 배드씬마다 좀 볼만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영화가 시작되고 46분 15초부터 시작되는 배드씬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신 분들은 이걸 찾아보세요. 46분 15초. 네, 이거 알려드리려고.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그 채모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가려져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없어서 안 나오는. 아, 그렇지. 확실히 돼 있으니까. 그만큼 되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고 되게 길어요 배드씬이. 장현은 지금 반했는데 그게 약간 음악과 곁들여져서 이게 샤워씬이 있네요. 아 여기 뒤에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또. 이거보다 훨씬 적나라한 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물어봅시다. 네. 보고 가요.
아니, 잠깐 보고 와요 하는데 남자 배우가 대사를 칩니다. 네. 왜 그걸 보고 있어? 아, 이거 너 좋아한다. 왜 그걸 쳐다봐라는 그걸 대사를 쳐다봐. 남자 배우가 칩니다. 왜 그리 보고 있어? 아니 그럼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여자들도 이런 야한 콘텐츠에 대한 소비 욕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 당연히죠. 당연히죠. 아, 혜인 씨는 아, 지금 여기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 지금. 네. 아니 남자를 본 거 전 별로 없어요. 왜요? 왜냐면 그 야동 한번 봤었거든요. 아, 꼭 야동이 아니더라도. 근데 여성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레이블이 요즘은 생길 정도로 왜냐면 거기에서는 잘생긴 남자 배우 그리고 스토리라인이 있고 영상미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 저는 그때 보고 이거를 도대체 남자들이 왜 보고 좋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근데 요거는 약간 야동이랑 달라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배드신이죠.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런 거는 좋아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배드신은 뭐예요? 아 야동은 너무 적나라하잖아. 아 그리고 전후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도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소리 있어. 너가 스토리 없는 거 봐서 그래. 철저히 스토리주의야. 스토리 얼마나 자기 많아. 심한데. 네. 그럼. 엄선된 내용만 담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설정들이 가끔 얼척없을 때가 있죠. 그래요. 네. 온천 좋아요. 네. 온천 좋아요. 갑자기 이제 그 회사에서 상사 남자 상사가 있고 여자 그 이제 직원이 있는데 뭐를 가져오겠다 그래요. 서류 같은 거를. 서류 같은 걸 가져오겠다 그랬는데 서류를 들어와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서류를 가지고 나간 다음에 다 벗고 들어와. 갑자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설정 말고 굉장히 스토리라인이 탄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남자들도 밑도 끝도 없이 야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래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몰입감이 있는 스토리 그렇지.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야한 장면들을 좋아하지. 역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365일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래도 스토리가 있고요. 여기에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칵테일 중에 뭐가 어울릴까요? 여기요. 스크류, 역시 스크류인가요? 아, 여기요. 여기는 스크류죠. 여기 스크류인가요? 아, 네. 네. 스크류를 다 녹이지 말고 살짝 스크류 돌려 먹으면서. 아, 네네네. 돌려 먹으면. 네.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남녀 주인공 배우가 연기를 좀 못하긴 해요. 맞아. 되게 발령인데 놀랍게도 배드신이 시작되면 연기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배드신을 꼭 보셔야 돼요. 몰입했나봐요. 네, 그래서 이 배드신을 꼭 보시길 바라고 전체적으로 저기요. 저기요. 집에 가서 보시고 네. 본인 신장이 움직이면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네. 바람 잃어. 너 움직일 때마다 팟캐스트의 피터 크라우치 정도 2m가 넘는 인간의 스트라이커 예, 별명 크라 윤석입니다. 별명 왜 이렇게 많아? 관심 없다고 계속 앵글에서 빠져. 계속 나가, 계속 나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365일 요거를 이제 술 한 잔 먹으면서 볼만한 어떤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요. 약간 술 알딸딸할 때 또 은근히 하기 좋은 게 독서입니다. 그래요? 독서예요. 예. 네. 머리에 안 남지 않나? 그 술이 알딸딸할 때 책을 본다고요? 요즘에 책 읽는 술집. 책바가 되게 유행인데 책바? 책바가 요즘 떠오르는 대표적인 혼놀 장소라고 합니다. 60%가 맞아요. 혼자 온 사람이래요. 어허. 그래서 혼자 와서 맥주 한 잔이나 와인 한 잔 놓고 마시면서 책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많은 확률로 만약에 제가 거기 간다면 아, 90%는 허세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보여주기, 보여주기. 그때 얘기했던 집에서 것처럼 내가 이거 하고 있어. 집에서 책 보면서 술 마시면 되는데 굳이 왜? 저는 그래서 분위기.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분명히 여기서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수작을 부리러 가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에 다 혼자 오니까 여성분들도 있을 거고 혼자 오니까 아 여기는 내 무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혼자 사실 편안하게 술 마시면서 책 보러 가는 건데 완전 풀 메이크업. 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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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 다 한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그런 느낌이 좀 왠지 드는데 가볼만하네요. 모든 모임은 모든 모임은 어떤 그런 감정이 전제돼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보드 모임이라든지 웨이크보드 모임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죠. 맞아 골프 모임에서도 책바 모임에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책을 좋아하고 영화 얘기해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걸 원치 않아요. 아주 적당하게만. 아주 적당하게. 근데 그 성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니야? 대놓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 얘기하는데 똑같은 작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 겹친다 하면 얘기가 시작되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과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훨씬 정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죽는군요.
그쵸. 네.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소트돼 있는. 그러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어떻게 괜찮네. 보면 사실 뭐 취미 동아리랑 비슷한 거죠. 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죠. 거니까. 책바가 이제 책인지 체크의 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체크인바. 아, 너무 설레다. 체크인바. 체크인바. 네, 그런 거죠. 체크인은 네. 항상 들어도 설레는 것 같아요. 체크인 아니 여행이 떠올라서 체크인 네. 그렇지 네, 여행이 네. 떠오르잖아요. 체크의 3단계가 있어요. 체크인, 네. 체크메이트, 체크아웃. 체크메이트. 네 어쨌든 이 술 마시면서 읽는 책은 또 너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데 너무 길지 않은 단편 소설이 적당하고요. 오늘의 추천작은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일본 작가의 네, 과거 네. 한 10년 10여 년 전에 엄청 유행했었죠. 유행이었죠. 키친으로 엄청, 유행했죠. 키친으로 엄청 네. 유행했죠. 이것도 허세책이었어. 약간 하치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그 요시모토 바나나 책을 다 들고 댕겼었어 그때 당시에. 근데 요시모토 바나나 책 중에 불륜과 남미라는 책이 있어요. 네. 남미죠 역시. 진짜 남미 얘기 나와요. 아, 그럼 당연히 남미가 아르헨티나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7가지 단편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첫 작품을 추천합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전화라는 작품이거든요. 전화. 근데 이게 이제 불륜에 빠져 있는 한 여자가 출장을 가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장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를 딱 아니, 이 책을 보면은 약간 내가 그곳에 가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몰입감이 좀 있고. 근데 출장을 가 있는데 불륜남의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전화를 딱 받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아침에 미야모토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러고 딱 끊어요 전화를. 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아내는 뭐 아무튼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이 불륜 여는 이 주인공 여자는 뭐 여기 지금 수천 킬로 떨어진 이국이잖아요.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지. 다시 전화할 수도 없고 뭐 남자는 통화가 안 되고 어떻게 됐나 해서 막 그 고민하면서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런 막 현장감도 느껴지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 결국 이 루한 성당에 가서 이 루한 성당의 마리아상을 찾아가서 진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진짜 온몸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온몸에서 눈물을 어떻게 흘립니까? 네, 그러니까 막 땀을 막 흘리고 이러면서 진짜 열정적으로 같은 거죠. 네, 예. 그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뒤에 살짝 반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이 되게 강렬하면서도 짧고 되게 술 마시면서 읽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한 몇 년에 한 번씩 꺼내서 다시 보거든요. 네. 이 여기를 술 마시면서 읽기 되게 좋은. 네, 알겠습니다. 그 친구 바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표지 컬러 디자인이 어떤가요? 아, 요거 빨간색에. 허세 부리기 괜찮습니까? 괜찮죠. 좋습니다. 빨간색이 약간 네. 그 피카소 그림 같은 느낌의 그림이 앞에 입체판가요? 네. 그러면 네. 그 일곱 편이 다 불륜 이야기예요? 불륜과 관련된 얘기예요. 아 진짜로? 아니, 진짜로? 다 불륜 얘기예요? 불륜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뭐 남미 이쪽과 관련 얘기. 약간 아찔한 걸 즐기시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 아까 영화랑 책도 그렇게 다 조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술 마신 기분에 약간 그런 느낄 그렇지.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좋아요. 네. 굉장히 이런 인상파 화가의 그림 같은. 아, 그래서 아까 그쵸. 피카소 말씀하셨구나. 피카소 그림 같은. 그러네. 허세 분이 좋습니다. 아하. 이 정도면 느낌이야. 이 정도면 구입합니다. 예. 이 정도 허세 느낌이면 구입하죠. 그리고 책바 가서 와인 한 잔 놓고 이거 딱 읽고 있으면 이제 사실 책바가 혼자 놀러 가는 거지만 아까 말했듯이 풀 장착하고 가잖아요. 그 정도면은 혼자 즐기면서도 남 눈길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아니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럼요. 근데 여러모로 즐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 달라. 아 그게 이제 그 그림 중에 한 장면이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방송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 주세요. 너무 잊진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 평소에 크게 생각이 없으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주 그 끈을 놓지 말아 주셨으면. 이 코너로 들어와서 사심을 채우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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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 가끔. 저는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간단하게 맥주 한 캔 정도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 본 적은 그 정도. 있지만, 그 정도. 그 정도. 책을 읽는다고요? 이것도 나도 읽는 거 있어요. 혹시 술 마시면서 좀 읽기 좋은 책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역시 맥심이죠.
아 근데 이걸 아, 근데 안 해봐서 그래. 어, 그죠? 혼자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책 읽으면서 술 마시면 괜찮아. 그냥 침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 침대에서 그냥 혼자 술 마실 때 침대에서 마시거든요. 침대에서 그래도 바로 잠들려고. 네. 침대에서 기대가지고 책 책만 읽으면 바로 잡니다. 아, 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술이 만취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아요. 살짝 알딸딸하게 취하고 책을 읽잖아요. 그럼 몰입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구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네. 네. 끝입니다. 아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잘 끊었네요. 어. 이렇게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끝맺음을 하는 거였던 거야?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 오늘도 이거 다 못할 줄 알고 아, 이 정도면 끊기겠지. 어. 중간에 끊기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정도면 그냥 빨아나 홍보하냐. 어. 네. 해봤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허를 찔렸네. 네. 허를 찔렸어. 야, 씨. 망연자실 장난 아닙니다. 오랜만에 그 필름 감기 소리 들어가나요? 아, 어이없네. 뭐 칵테일 이번에는 소개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칵테일은 이제 지난번으로 끝났고요. 아, 아니 그 약간 AS 영상 비슷하게 해서 그 칵테일 만들고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보고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볼까도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좋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마셔도 보고 이렇게 그래, 해보자. 예, 약간 마쿠 모습 같은 느낌으로 예, 저희가. 여러분들께 AS나 약간 서비스는 개념으로 아. 유튜브 전용 콘텐츠로 그렇게 한번 어느 정도 콘텐츠가 쌓이면 직접 제조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럴 네. 때는 약간 김부선 느낌으로 가는 거야. 네. 아, 현수한테 그 맥주를 따라주듯이 뱅갈 의상 입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주 뱅갈을 떡볶이로 해주세요. 안주 떡볶이지. 스크류주 만들면서 떡볶이 현 씨가 한번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먹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네. 실제로 한번 아니 궁금해서 진짜로 얼마나 얼마나 많이 그렇게 아니 왜 스크림 먹는 게 뭐 어때서 50만 봅니다. 저에서 50만. 저도요. 한번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아니 이게 아니 그냥 어느 정도 들었는지 진짜 궁금하잖아. 하드 먹는 거니까 그냥. 예전에 정준하 씨가 음식 빨리 먹기 하는 자신의 특기. 그렇지. 자랑하듯이 우동 빨리 먹기 네. 이런 것처럼. 스크류바 조지고 나면 다음에 의성 마늘 핫바 갑니다. 진짜 그 진짜 커요. 20cm거든요. 진짜 커. 아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뭐래요? 이거 진짜 장윤 씨가 얼마나 크게 먹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다 같이 어느 정도 다 최대한 먹어보는 거지. 다들 다들 먹어보는 거지. 연습을 좀 해야겠고. 같은 데 깊은 데 뭘 전화 트레이닝인데 연습까지 하면 그건 못 이기거든요. 네. 할 테니까 조건이 있어요. 네. 해시태그에 장효윤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아니 자꾸 장효윤쯤이 이게 나오니까 아, 검색하면 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할 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보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 잘 결혼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스크류바 먹는 게 뭐 결혼에 어떤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네. 아니, 농담으로 해본 얘기였어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야기 나왔던 것들을 네. 뭐 좀 어떻게 AS로 콘텐츠로 네. 만들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